최고의 임팩트를 위해 헌마는 샤프트에 주목했다. 세계 최초 8축 샤프트로 임팩트를 압도하다. 헌마 베레스 S03 탄생. 지금 그 챔피언십 들어오면서 연습이 되게 부족했거든요.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부족해서 생각지도 않게 첫날 성적이 많이 좋아서 오게 됐는데 뭐 아쉽지만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, 솔직히. 네, 첫 회부터 이게 흔들렸거든요. 근데 또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. 또 우승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. 근데 점점 치면 칠수록 그런 생각을 버리고 되게 즐겼어요. 이순원 그 프로 친구랑 즐겼어요.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. 근데 정말 아쉬워요. 그때는 이제 필드에서 이제 즐기는 거잖아요. 그때 이제 혼자의 싸움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여기 스크린을 치면서 되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. 스크린 처음을 칠 때. 근데 이 샵을 접하면서 스윙도 좋아지고, 그리고 아 정말 이 친구들도 정말 잘 치는구나. 꼭 1부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스크린이나 2부나 3부나 이런 뛰는 친구들이 실력이 정말 뛰어나요. 근데 아직은 지금 눈엔 잘 띄지 않지만 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1부 뛰는 친구 못지않게 정말 여기가 되게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네. 친 지 한 1년 7개월 정도 됐어요. 근데 아직은 부족하고 여기 잘 치는 친구들 보면서 많이 또 뭐 되새김질이라고 해야 하나? 예전에 그 느낌을 되살려서 지금 열심히 치려고 하고요. 지금은 연습이 너무 아직은 터무니없이 너무 부족하고,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저의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. 네.